Stalkers. 안녕하세요,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. 키미입니다. 아, 저희 편집자들이 이 편집에 맛이 들렸는지 아, 저희가 시키는 거 아니에요.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들은 살짝 키치한 느낌의 프린팅 티셔츠들인데요. 키치라는 단어가 요즘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요. 키치라는 단어 자체가 패션 디자인 업계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. 요즘엔 뭔가 너 좀 키치한데? 그거 좀 키치한데?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. 긍정적이게 사용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원래는 아니었어요. 키치는 독일어로 조잡한, 싸구려틱한 작품들을 일컫는 말이었는데요. 요즘에는 B급 감성인데 힙하다, 약간 요렇게 많이 쓰이고 있어요. 해외 브랜드 중 좀 키치한 느낌의 브랜드로 유명한 브랜드는 바로 캡터스 플랜트 플리 마켓이라는 브랜드인데요. 많은 사람들께서 이게 퍼렐이 자주 입고 나와서 퍼렐 거라고 오해를 하시는데, 퍼렐 게 아니라 퍼렐의 지인이 런칭한 스트릿웨어 브랜드입니다. 요 브랜드의 특징은 눈알이 4개 달린 스마일리 페이스가 자주 시그니처로 보이는데요. 아이, 이게 눈이 4개라서 힙한 건 아닌데 뭔가 힙해, 뭔가 키치해. 그리고 많은 아티스트들이 입고 나와서 그런진 모르겠지만 이게 바로 키치함 아닌가 싶어요.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스마일리 페이스를 사용하는 브랜드가 또 있는데요. 바로 차이나타운 마켓입니다. 얘네 디자인도 또 보면 뭔가 키치해, 힙해. 이제 뭘 보면 키치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알겠죠, 여러분? 가뜩이나 요 브랜드 디자이너를 한번 보시면요, 스웩 넘쳐요. 뭔가 진짜 스케이트보드 타고 뭔가 손에 맥주병 까고 막 그럴 것 같은데, 스마일리 페이스라고? 이 브랜드 또한 많은 힙합 아티스트들이 애용하는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. 또 내가 이렇게 알려주고 싶은 브랜드가 하나 더 있어요. 바로 팝 트레이딩 컴퍼니라는 브랜드입니다.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스케이터 샵에서 만들어지는 아이템들이에요. 그 로고 배치가 굉장히 키치하게 들어갔는데요. 이 브랜드가 브랜드 협업을 누구랑 했는지 아세요? 바로 미피랑 했습니다. 이 귀염뽀짝한 미피랑 스케이터 보더러의 조합이 참 애매모시기 하지 않나요? 근데 이게 힙한 거라고요, 여러분. 이게 키치한 감성이라고, 알겠어요? 그런데 제가 지금 쫘르르 읊었던 브랜드들의 티셔츠 가격은 100 I love you, 100 I love you. 이거 편집자가 시켰어요. 아무튼 가격대가 약 10만 원대입니다.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통장을 지켜드리기 위해 그걸 좀 낮춘 3만 원에서 6만 원대의 키치한 감성들 도메스틱 브랜드 티셔츠들을 소개시켜드릴까 하는데요. 자, 그럼 제가 준비한 키치한 감성의 티셔츠들 보러 가실까요? Stalkers. 자,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브랜드의 아이템은 Big Wave Collective라는 브랜드인데요.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아이는 바로 이 제품이에요. 댄싱 스마일 티셔츠. 앞면에 로고가 이렇게 빡 박혀있어요. 컬러감이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어요. 회색이에요. 멜런지 그레이인데 깜짝은 좀 걱정되실 수는 있겠지만, 제가 이 제품을 추천드리는 이유는요, 티셔츠의 재질감도 괜찮았고요, 사이즈도 좀 넉넉하게 나온 편이기 때문에 이런 티셔츠 또 정핏으로 입으시면 곤란하거든요. 제가 준비한 티셔츠를 좀 루즈하게 입는 걸 추천드릴게요. 그래서 저희 모델 오본씨가 입어봤는데 귀염뽀짝하지 않나요? 이게 또 오본이가 입어서 귀염뽀짝한 게 아니에요, 여러분. 여러분들도 가능하다니까요. 오히려 좀 약간 덥수룩한 수염이 나시고 약간 단발도 가능하시고 그런 분들이 입으면 좀 더 매력적일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. 저희가 제품을 엑스라지 사이즈로 받았는데 오본이한테 굉장히 여유로운 편이에요. 그래서 조금 신체 스펙이 크셔도 부담스럽지 않게 소화하실 수 있는 티셔츠일 것 같아요. 요런 거에 나일론 반바지 같은 거 하나 입어주시면 거기다가 이제 스랩바 끌고 또 이제 컬러풀한 캡 하나 딱 써주시면 여름 끝. 제가 하나 더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 있었는데요. 키스 비긴 스마일티라고 해서요. 요 제품은 제가 소개시켜드린 제품 프린팅이 너무 크게 앞에 들어가서 부담스러우신 분들께는 요 제품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요 제품은 뒤에 커다랗게 이제 스마일 페이스 꽃밭이 펼쳐지는데요. 요 제품 또한 그런 키치한 감성이 물씬 풍기기 때문에 요 제품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Stalkers. 자, 다음 브랜드는 미스터 차일드라는 브랜드예요. 제가 이 브랜드가 후드티가 나올 때부터 눈여겨보던 브랜드인데, 아, 보세요. 요 모델 컷들 보이시나요? 지금 이 웃고 있는 선글라스도 좀 옛날 느낌 나고, 저 요 노란 선글라스는 뭔가 에일리언 같기도 하고 참 힙하지 않나요, 여러분? 즐거움 가득하고 개성 가득한 브랜드를 찾고 있었는데 여기가 딱이에요. 그래서 여기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은 바로 요 제품입니다. 백로고티라고 하는데요. 타이다이가 연하게, 은은하게 들어가 있는 제품인데 프린팅이 부담스럽지 않게 뒤에 큼직하게 들어가 있더라고요. 그런데 여기서도 다시 등장하는 거는 꽃.
여러분, 꽃이 의외로 키치하다니까요. 요 제품을 받고 나서 한 번 더 요 제품 진짜 강력 추천이다 했던 이유는 바로 이 프린팅 방식이 조금 특이해요. 여러분들께서 프린팅 티셔츠라고 할 때 좀 생각하실 게 조금 빳빳하게 빤딱빤딱하게 들어간 프린팅을 상상하실 수 있는데요. 요거는 직접 티셔츠에 프린팅이 됐기 때문에 그 빤딱빤딱한 게 없습니다. 그래서 뭔가 프린팅이 망가질까봐 걱정이 조금 줄어들고 또 요게 살짝 물이 빠져도 이쁠 것 같고 그런 감성의 티셔츠예요. 컬러가 요 제품 말고 좀 더 타이다이가 빡세게 들어간 퍼플 색깔도 있지만 아유 또 저희 구독자분들은 또 너무 튀면 싫어하시잖아요. 제 취향은 퍼플이었어요. 근데 요 민트 색감도 조금 무난한 타이다이 느낌의 이쁜 맥로고로 키치한 감성 연출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추천을 드려봅니다. Stalkers. 자, 다음 브랜드는 원더비지터라는 브랜드인데요. 저는 이 로고가 굉장히 귀엽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서로 주먹을 날리면서 코피 터지는 그림이더라고요. 디자이너님 굉장히 센스 있으시네. 제가 고른 제품은 바로 요 제품입니다. 2020 시그니처 티셔츠인데요. 요 제품은 앞에 그래픽 로고가 굉장히 크게 박혀있어요. 원더라고 하고 로고가 이렇게 딱 박혀있는데 그냥 이 빨간색과 블랙 이렇게 깔끔한 색감 조화로 흰 티셔츠에 굉장히 매력적이게 담기더라고요. 사이즈가 굉장히 여유롭게 나왔다고 해서 저는 좀 더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조금 몸집이 좀 있으신 분들께 요런 티셔츠 굉장히 키치할 거거든요. 요런 제품에다가 레드가 들어가 있으니까 또 네일론 바지 있잖아요. 네일론 바지 빨간색으로 입어주고 쓰레빠도 끌고 그런 느낌으로 연출해주시면 굉장히 이쁘게 키치한 감성을 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요 브랜드 요 제품 말고 또 귀여웠던 게 있어요. 바로 요 제품인데요. 원더비지터 핸드워싱 인 아워 퓨처라는 이렇게 손 닦는 게 새로 나왔더라고요. 시국에 맞춰서 손을 깨끗이 닦자. 코로나 걸리지 말자. 요 제품 또한 굉장히 키치하다고 생각이 돼요. 그래서 그 레드의 색감이 싫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요 제품도 한번 추천드려보겠습니다. Stalkers. 자, 다음 브랜드는 이름부터 마음에 들어요. Damn Good Life라는 브랜드인데요. 요 브랜드는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만나보게 됐어요. 근데 요 브랜드 제품군들이 다른 제품은 뭔가 키치하다고는 못 느꼈어요. 근데 요 제품 하나 딱 눈에 들어왔습니다. Broken Bar Tea라고 아이보리 색상이에요. 착샷에서는 좀 그 색감이 안 담긴 것 같아서 아쉽긴 한데요. 실물 컬러는 누리끼리한 아이보리 빈티지함이 물씬 나는 색감입니다. 요 제품은 컬러감이 좀 물 빠진 컬러예요. 그래서 레드가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담스럽지 않은 컬러더라고요. 빈티지함을 추구하시는 분들께는 이 티셔츠도 되게 키치하게 소화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. 저희 5번이 입고 있는 사이즈가 엑스라지 사이즈입니다. 굉장히 여유로운 핏으로 준비해봤고요. 이런 느낌, 빈티지 아이보리 느낌에 연청바지 빠질 수 없잖아요. 연청바지 입어주시면 옛날 감성, 옛날 잡지 속에 있을 것 같은 그런 틴보이, 그런 느낌을 연출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제품 또한 키치한 감성인데 좀 화려한 컬러가 두렵다 하시는 분들께는 이 제품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Stalkers. 마지막 브랜드예요, 여러분. QT8 가먼스라는 브랜드입니다. 제가 고른 제품은 바로 이 제품인데요. FG Dino T라는 티셔츠입니다. 앞에는 이제 살짝 왼편 가슴에 이렇게 로고가 살짝 들어가 있고 뒤편에 강력한 프린팅 티가 있는데요. 너무 드로잉이 완벽하면 키치한 감성이 조금 사라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살짝의 좀 막 그린 듯한 느낌이 저는 좋았거든요. 제가 골라온 제품은 흰색 제품이지만요, 여러분. 블랙 제품은 또 그 감성이 있어요. 인버트 라는 기능 아시나요? 그런 느낌의 티셔츠예요. 색감이 망가지는데 또 그것 또한 키치하더라고요. 그리고 여기서 또 추천드리고 싶었던 티셔츠가 하나 더 있어요. FG Together Grand Tee라는 티셔츠예요. QT8 가먼스의 로고는 Keep on Pushing이랍니다. 계속해서 노력하자 약간 이런 뜻인데요. 요 네 명의 사람들이 자세히 보시면요. 팔이 부러져 있고 다리가 부러져 있고 코피가 나고 눈에 멍이 들어있어요. 그래도 언제나 Keep on 푸싱 노력하겠다라는 위트 있는 브랜드 감성을 담은 티셔츠라고 하더라고요. 이 제품 또한 좀 키치하다고 생각돼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Stalkers. 자, 이렇게 해서 올 여름 키치한 감성을 담은 프린팅 티셔츠들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려봤는데요. 도메스틱 브랜드에서도 이렇게 키치한 감성이 많이 나오니까요. 여러분들 올 여름에는요, 귀염뽀짝 키치한 감성으로 힙해보시는 건 어떨까요? 자, 그러면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쇼핑을 도와드릴 수 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 잊지 마시고 쇼핑 전엔 저희 스토커즈를 꼭 찾아주세요. 그럼 안녕!